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1단계 개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단계 개편은 재산보험료는 줄이고 형평성은 더욱더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역시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최저 보험료가 바뀌고 재산 공제 기준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높아졌는데요.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850만 세대 중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일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요건이 강화되는데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연 단위로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1주택 보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금융 부채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이런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부담인데 건강보험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내야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건강보험료. 이번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을 조금 떨쳐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